집단 감염의 여파 등으로 전북 확진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에 집중되던 집단 감염 양상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남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만 30명을 기록했고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 등 일상생활 속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전국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추위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화법 시행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부쩍 낮아진 기온으로 밀폐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내에서도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건조해지고 일교차는 심해지면서 사람의 몸은 적절한 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병원 체 침입이 좀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마스크 착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유행 양상을 고려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도 출입자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차 계도하고 2차에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집합금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은 숙박 행사를 금지하고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에 신고 토록해 방역 사항을 면밀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